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담에 세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어쯤 되어 홀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뱃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미스에게 들어갔노라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배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보좌의 응답을 누립시다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 보호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제자 디모데입니다. 제자 디모데 이 제자 디모데는 언약을 잘 전달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예, 또 사도 바울로부터 언약을 잘 전달받았고요. 전달받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전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명의 언약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제자 디모데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자의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보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자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경제 불안 가운데서도요. 가장 잘 팔리는 어, 물품이 있다고 그래요.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는데 어떤 물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뭐 경제 문제하고 관계 없으니까 오로지 예배 예,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하다 보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와 관계 없죠. 가장 잘 팔리는 어, 물품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물품인가니까요. 허신 용품이래요. 허신 용품 들어보셨어요? 네,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지역마다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그런 지역 지하철 등지에서요. 수많은 칼부림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지하철역에는요. 위험, 위험한 일이 닥치면 사용하라고 아예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호신용품을 담아다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사용해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용해라. 갖다 놓은 사람도 있대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다또 집어가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이 어, 칼부림 현상들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신림역에서는 삼십 대 피의자가요 칼부림을 벌려가지고 이십 어, 대한 명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삼십 대세 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곧 검거된 이 피의자는 한 말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고 사회적인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칼부림을 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산에서는 과거에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부천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죄 없는 채무자의 어머니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영동포의한 아파트에서는 만취한 아들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또칼 부림이 있었고요. 분당 서현역에서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여러 명을 부상 입혔어요.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 될 텐데. 정신 차리라고 한다고 해서 정신 차려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또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부림을 버렸잖아요. 열4 명의 중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한 졸업한 지 오래 되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8월 6일에는요 경찰들이 살인 예고 자, 어, 작성자들을 검거했는데 46명 검거했대요. 미리 네, 이렇게 어, 살인 예고를 알렸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 검거한 게 46명이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섬뜩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면서도 대처 방법,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 한 것이 칼부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낄 때마다 현장을 덮고 있는 무엇을 꺾어야 될까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 주변, 멀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 음, 나의 집, 생업 현장, 직장 근처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언약 깨닫지 못하고, 복음몰라서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안의 세력이 그들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어둠을 꺾어버리고요. 보자의 응답을 받도록, 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에 배때 설교할 때마다 매번 사도행진 성경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진 22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정전 22장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로 쓰임 받기까지 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어, 만나기 전에 삶과 또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서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보호자와 소통하면서요, 보호자의 응답을 날마다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전부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피팍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칼부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서를 만나고 하나님 보호자와 연결된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은요,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생활도 보자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보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보자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꺾었어요. 보자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보자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대해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담의 색조상에서 부활하여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두 가지의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두 가지의 질문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질문하고 있는 이두 가지 질문, 이 질문 속에서 날마다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의 응답을 불러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요 참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이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중 담에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정어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 위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전도자를 쓰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강한 빛 가운데 큰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주님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언제요? 핍박하러 가던 그 담의색 도상에서 큰빛 가운데서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가는 중 담의색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담의 세계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 예수 글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곧 사울은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어요. 가장 극악했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자가 가던 다메섹 길을 부활하신 주님이 큰 빛으로 막으셨어요. 아무도 이 사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핍박의 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빛, 큰 빛으로 이 사울을 막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어떤 핍박의 세력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계세요. 어떠한 핍박자, 중 중독자, 또 우상숭배자, 무속인,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로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빛이 임하기만 하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요,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면 보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보좌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보좌의 응답을 늘 누리고 또 체험하고 살아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좌의 능력,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나의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말았던 바울의 능력을 전부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나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면 보자의 응답만 주시면 얼마든지 생명 살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의 색도상에서 갑자기 큰빛 때문에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순간 바울은요 멀쩡하던 자신에게 이 무릎을 꿇게 하신. 남의색 도상에서 엎드러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자가 맞구나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보자를 향해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들린 음성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최대의 정답입니다. 해답이고 응답이에요 이보다 더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은 핍박을 가던 담메색 도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요, 나의 인생의 참된 왕으로서 이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꺾어 주신 거예요. 흑암에 잡혀 있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식노릇하고 백성노릇하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완전히 꺾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그리스도가 네, 되셨어. 참된 재상이 되셔서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방황하던 나에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울에게 큰 빛을 비춰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글 쓰신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자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보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보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고 가두고 했던 이피박자였던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을 다미셋 도상에서 꺾으셨어요. 엎드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 엎드러진 상태에서 네, 주님을 깨달았어요. 실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살기가 등등하게 다미셋 향해서 달려가면서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보금전한 사람 전부 내 밥이다. 그런 살기 등등한 자세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 가운데 거꾸로 졌잖아요. 엎드러져서 들으니 네 서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땅바닥에 거꾸로 진 거예요. 엎드러져서 보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핏박자로 날뛰어도 너무나 나약하고 또 초라한 존재였던 것을 알수 있어요. 감히 일어설 수도, 또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예요. 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강한 빛이었을 빛이 어떤지 얼마나 큰 빛이었든지 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빛수인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러졌잖아요. 이때 예수가 글소라는 보좌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영혼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같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요 제각기 다 다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문제없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분 가끔 있어요 정말 복된 분들이죠 문제없이 복음 깨닫고 문제없이 또 연교에 와서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내패대기 치듯이 던져진 정말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또 복음을 깨달은 교회로 인도받은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자신의 인생 길인데도 한 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든 가네요. 주님께서 나를 복음 위에 세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담에스텍 도상에서 거꾸로 뜨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인생의 근본되는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알수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주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소를 통해. 보자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요, 참된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 이하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너는 그 빛의 광초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갔노라. 아멘. 큰빛 가운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한 일은 핍박하는 일밖에 한게 없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참된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무엇이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네, 벼락부자가 되는 것 네,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하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것 하는 것이 네, 사명 중에 사명이고 이것 깨닫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빛 가운데 바울이 꺾꾸러졌잖아요 그런데 이빛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함께 핍박을 하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큰 빛은 보면서도요, 바울이 듣고 있는 음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보좌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보자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네, 뭘 통해서 보자의 음성을 들어요? 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보자의 음성, 그러니까 아 나도 뭔가 바울처럼 음, 오늘 밤부터 음성을 들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렘난트들, 보자의 음성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또 아니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깨닫고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언약을 깨닫고 또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나의 것내 중심을 전부 내려놓으면 돼요 바울은 언제 내려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나를 내려놨어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있는 사람 핍박하는 것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난그 즉시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보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의 것, 내 중심을 전부 내려놓 내려놓는 그 시각부터 보좌의 음성을 듣게 될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보좌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래요. 보좌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의 색에서 무릎을 꿇은 이 바울은요 다시금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산 일이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담에 속에서 큰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핍박하는 일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 디모데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처럼 언약을 전달받고 디모데처럼 언약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응답을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좌의 응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시죠? 어떤 날 답답하시지 않나요?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일생을 꿰고 계셔요 여러분의 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계획하시고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요 담의 세계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 들어갔노라.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는 어, 잘 훈련된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어, 주님의 인도대로 바울에게 언약을 확립시켜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어, 깨우쳐주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방인의 사, 어,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모대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주님 무엇이, 어,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한 일을 바울이 할 일을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전부 일러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일도요 강단을 통해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울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복음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해야 될일 그것을 깨닫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고요 또한 달에 일 년의 일들을 평생의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예언교회가 바로 나의 담의 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담의 색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산명을 깨닫는 담의 색, 보좌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담의 색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 교회를 통해서 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예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참된 사명을 깨닫고요. 우리 예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보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사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원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가 뭐죠? 네. 1 4 2 3 7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일만이죠 네. 어, 스타트 마운 운동 이 운동은요. 3인 1조를 통해서 장단기 결석자와 온라인 예배자들 세 가족들을 인도해서 줘해 이들을 예배화 될수 있도록 네. 교회화시키고 어,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인 1조 팀들이 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3일 일조 운동을 통해서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요. 일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스타트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천 망대 운동이에요. 4천 말씀 운동 시스템을 통해서요 현장을 보금하자는 운동입니다 사천 망대운동 어, 현장의 주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에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237치유운동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삼칠나라를 제비로 뽑아서 선교지로 정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서 4천만 대 운동을 위해서 2,3,7추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참된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 선수인 램넌트 김하성 선수가요. 요즘 들어서 좋은 성적을 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안타도 많이 치고 있고 또 홈런을 많이 치고 있어요. 어, 김하성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아버지 김순종 장로님과 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어,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선수 중에서 10%, 1%, 0.1%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유일성의 고지가 보여요 이 어, 김하성 선수 MVP 어, 후보로까지 거명될 정도로 이렇게 어, 잘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 랩너트가 홈런이나 안타를 치고 난 다음에 바이, 에, 베이스를 밟고 난 다음에 하는 퍼포먼스가 있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걸 봤어요? 박수치는 것만 봤어요? 홈런이나 또 안타를 치고 난 다음에 베이스를 받고 난 다음에 꼭 아무런 말 없이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향하고 두 손을 올려 지켜드는 것을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스포츠 뉴스 잘안 봤거든요. 어, 하성인 엠네트가 미국 간 다음부터는 꼭 봐요. 거기에다 김하성 이름만 나오면 계속해서 예, 인터넷 상에서그 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한 가지 퍼포먼스가 어, 더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 지화로 예.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을 지화라고 그러죠 영어 수화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어, 제수처를 볼 때마다 보좌를 향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특히 우리 랩난드들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주님께 있어야 돼요. 보좌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보좌를 향해서 질문하면서 일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네, 김하성 선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유일성의 자리에 서도록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을 증인으로 쓰신 주님, 디모데를 증인으로 사용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고요.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보좌를 향해 있기를 바래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보좌의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